자, 그럼 일단 잘라서 여기까지 대답하고 그다음 또 대답 드릴게요. 세 번째 거 먼저 대답을 드릴게요. 가만히 내버려 놔놔도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내버려 놔놓으면 쉽게 표현하자면 1년에 한 서너 달 완전히 미쳐 날뛰다가 그 다음에 좀 가라앉아서 좀 그 소리 덜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이게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가 활성기 왔다가 약안 먹어도 회복기 들어가느냐 약안 먹어도 회복기 들어가죠. 대신에 약을 안 먹으면 다시 또 올라오겠죠. 그렇게 좀 더 자주 약을 안 먹으면 좀 더 자주 재발하고 한번 재발할 때 기간도 길어지고 강도도 세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라는 이야기 한 번씩.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팔이 퉁퉁 부었다가 가라앉았다 하는 것과 비슷하게 퉁퉁 부었다 가라앉았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약을 먹는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해준다. 잠을 푹 자고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올라왔다가도 빨리 가라앉죠. 그리고 가라앉아서 쭉 가는 기간이 오래되고 또 한 번씩 새로 올라오더라도 강도나 그게 그 이전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고 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점이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덜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병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병의 이거를 증상을 다뤄주지 않으면 삶을 살아가더라도 병이 재발되면 다시 또 무너뜨리는 게 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병에 대해서도 잘 알고 병 관리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삶에 영향을 덜 주게 스스로가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빨리 영향이 덜 가게 자기가 조정을 해낼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을 쉽게 표현하자면 병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 병을 모르는 친구들은 증상에 휘둘리는 거죠. 증상에 휘둘려서 삶을 사는데 자기 병을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은 병을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사는 거지 휘둘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차이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치료를 받는다 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느냐? 완전히 우리가 그걸 이제 완치시킨다 하잖아요. 완치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애를 완전히 죽여놓겠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의 증상만 뿌리 뽑겠다고 하게 되면 약을 써도 세게 써야 되고 완전히 그냥 푹 절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증상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하는 완치를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병의 증상이 있다 해서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있어도 삶의 방해가 안 되면 그거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니까 완치를 시키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증상을 자기가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있도록 하면 되고 부모님도 그러니까 증상과 더불어 사는 법을 당사자도 그걸 익혀야지 되고 부모님도 그걸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 증상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증상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 길을 그래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은 답했거든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김재은 선생하고 김민혁 선생이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다시 기억이 안 나면 첫 번째가 뭐였는지 물어보고 답변하시고 해주시고 그래 이제 우리 지금 김민혁 선생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애들이 발병하면 부모님들이 병을 낫게 해야 된다 여기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병을 일단 옆으로 제껴두고 무조건 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내한테 지금 이야기했죠. 애가 내한테 착 달라붙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애가 부모님을 불신하잖아요. 원망하고 등등 하는데 그 원망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변명하지 말고 충분히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하고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하여튼 여러 가지 부모님을 자꾸 밀어내는 발언을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지한테 공을 들이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점차 애의 마음이 점차 풀려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내한테 이제 쭉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내한테는 착 달라붙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제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는 뭐든지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려고 어렵게 어려운 길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한테 애가 달라붙게만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때부터는 저절로 좋아져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세월을 일단은 세월을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이제 시작된 지가 뭐 물론 그 전에부터 시작됐겠지만 부모님들께서 알고 공을 들이기 시작했는 게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6개월도 안 돼. 이게 이제 표가 날라 하면 2, 3년은 돼야 표가 나요. 그 전에까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내 딴아는 한다고 하는데 지는 꼼짝도 안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반응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음성 증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아버님께서 섣불리 판단할 건 아니고요 했는데 자제분이 지금 입 닫고 있는 거는 부모님한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음성 증상이라기보다는 부모님한테 화가 나서 지금 부모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방에만 계속 있는 것도 단지 음성 증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자제분은 지금 망상 속에서 방에서 계속 망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도 하나의 자기 세계거든요. 현실 세계만 세계가 아니라 망상이라고 하는 세계도 있어요. 그 세계 속에서 자기 딴아는 바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볼 때 우리가 보듯이 컴퓨터를 보는 게 아니라 망상 있는 애들은 컴퓨터에서 정보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암호 해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말을 안 한다. 겉보기에 가만히 방에만 그냥 있는 것 같다. 한다 해서 음성 증상이라고 쉽게 판단할 건 아니고 아직까지 음성 증상이 사실은 올라 하면 지금 시기가 지나야 와요. 무슨 말이냐면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건 뒤로 확 물러선 거거든요. 자기 따나 망상이고 뭐고 해서 막 애를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이게 너무 괴롭다. 너무 이런 감정 막 너무 힘든 감정을 느끼는 게 힘들고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이게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머리를 비워버리는 스스로가 머리를 비워버리면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감정을 안 느끼기로 결정하면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지쳐야지 음성 증상으로 들어가요. 아직은 제가 볼 때 아드님 안 지쳤어요. 자기 안에서는 세상과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치면 나중에 음성 증상 들어가는데 음성 증상 들어가면 그때도 본격적으로 공이 필요해요. 공들여야 돼. 지금은 무조건 하고 부모님이 애가 볼 때 우리 부모가 애쓴다. 애쓴다라고 자기가 느껴져야 저렇게 애쓰는데 내가 좀 봐줄까? 이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듯이 그게 말을 안 하면 말로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전달해 줄 길이 없으니 내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음료수, 뭐를 좋아하나 음료수를 여러 종류를 갖다 놔놓고 지가 좋아하는 거면 그런 종류를 더 갖다 놓고 음식을 딱 했는 것도 지가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음식이 성의 있게 만들었는 건지 성의가 없게 만들었는 건지 그런 걸 통해서 부모님이 자꾸만 성의 표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안 드시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안 먹으면 점점 더 이게 쉽게 말해서 퇴행하는 것처럼 보면서 편집적이게 되거든요. 편집적이게 되면 이제 세상에 대해서 물러서니까 점점 더 불신하고 이제 결국에는 엄마 아버지도 날 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 적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기는 이제 그 전쟁터에서 엄마가 오면 적이 들어와서 방으로 도망갔다가 나가면 학교 나갔고 이제 생존에 필요한 약 밥을 먹고 지금 굉장히 불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약을 안 먹기 때문에 편집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더 괴로워지면 뻥 터져가지고 진짜 정신이 없으면 입원을 한다든지 아니 본인이 그런 가능성이 많이 없지만 너무 힘들면 뭐 약을 먹는다든지 약이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는 그 너무 격해진 어떤 감정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안정을 취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 또 있으시죠? 김민혁 선생님 답하셔. 결국에는 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도 사실은 본인이 병이 낫고 자기가 못해도 낫지만 이것을 부모한테 거꾸로 투사, 너는 부모 탓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약자가 돼야지 내가 죄책감을 안 느끼고 나는 잘못이 없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병이 났다라는 원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힘을 가진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버지, 특히 대부분 집에서는 아버지 남자 대상이 힘을 가진 대상이니까 엄마보다는 내가 엄마 배에서 본능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엄마는 내가 이용해야 되는 대상이고 부려먹어야 되는 대상이고 아버지는 나를 결국엔 병이 나게 난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해서 나쁜 사람으로 딱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런 게 있어야지 그 구도가 만들어져요. 그 상징적인 네네네 저게 일단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사회를 상징하거든요. 네, 세상 이거 사회고 사회의 권위, 기득권, 사회의 질서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나와의 경쟁 상대잖아요. 내가 지금 자제분이 거기에 지금 숨이 막히고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생활이 자기한테 버거웠잖아요. 사회가 자기한테 요구하는 게 버거웠는데 그래서 애가 지금 완전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회를 나를 힘들게 했던 사회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를 계속 공격하게 돼 있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를 넘어서야 아버지가 내 입장에서 만만해야 세상도 내가 만만해지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공격하고 나올 때 내가 버티면 사회가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제분한테 져줘야지 돼요.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로 느껴지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난 부모가 애들 입장은 더 버거운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도 엄마도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세상도 잘 모르고 왜 이렇게 만만한 부모면 애들이 병이 났을 때 극복하고 일어서기가 수월한데 대단한 부모면 벽이 높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부모가 만만한 부모가 돼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 아드님 입장에서 아, 아빠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 우리 아빠 알고 보니까 별 거 없네. 내가 더 똑똑하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빠는 말로만 큰 소리 치지 알고 봤더니 아빠도 결국은 별 거 아니네. 이렇게 될 때 애가 일어서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자제분이 원망할 때 일단 그걸 잘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러라도 자제분한테 좀 아는 것도 난 잘 그 네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라 하고 지가 뭐 설명하면은 아 그랬냐 난 참 몰랐는데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제 이해가 된다 식으로 자꾸만 그래서 아까 또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후로 어디 다니거나 뭐 하거나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티켓을 끊을 수도 있지만 지가 티켓을 끊으라고 나는 항상 지 뒤에 따라다니고 지가 더 주도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뭐 이런 역할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버님이 하여튼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내려오셔야지 돼요. 농담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제일 좋은 아버지는 정말 친구 같은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 나도 칠 수 있고 아들 입장에서 그래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뭐 다 소감을 들으면 좋겠지만 두 분만 오늘 소감을 한번 두 분 저 어머니도 그래야 돼. 소감 오늘 강의 들으신 소감 말씀.